예. 저번에 선생님이 2020년 하반기에 좀 좋은 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2021년 신축년 예. 대박나는 띠가 있다면 새 띠, 세 개의 예. 띠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닭띠. 닭띠. 예. 그다음에 뱀띠. 뱀띠. 예. 그다음에 쥐띠가 섞여 있습니다. 신기하게 또 이게 또 삼재띠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네. 예, 예. 삼재여도 다 나쁜 건 아닌가 봐요. 예. 특히 이제 뱀띠 같은 경우에 20년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성주운이 들어오면서 내년에는 신축년에는 쥐띠가 뱀띠가 굉장히 예, 활성이 굉장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이 나가는 삼재라도 굉장히 운이 좋은 운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맞춰 들어가는 운이다. 아, 뱀띠는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하는 한 해가 될 거다. 네, 내년에는. 그럼 우리 뱀띠 분들은 선생님 보셨을 때 좀 이쪽으로는 되게 좀 좋아 보인다. 딱 지금 딱 떠오르는 분야가 좀 있을까요? 뱀띠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고 똑똑합니다. 그러나 너무 똑똑하고 잔머리를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자기 발등을 많이 찍어요. 근데 올해 그것 때문에 묵는 삼재지만 악삼재로 들어와서 네. 굉장히 힘든데 신축년 해에는 굉장히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려웠던 걸 다 마무리 짓는 한 해가 네.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2021년에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데 네. 이 한 해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성공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운세인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코로나도 내년 6, 7월이면 다 해결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뱀띠나 이 범띠들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서 발동이 일어나거든요. 땅을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재물을 많이 얻는다든가 그런 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뱀띠들은 문서 아니면은 뭐 땅 아니면 뭐 집 어쨌든 문서라든지 금전운이 좀 좋아지는 한 해가 네, 그렇죠. 그 선생님 또 뽑아주신 띠가 우리 닭띠분들 네. 닭띠도 산재인데 닭띠를 어떤 부분에서 좀 뽑아주셨는지 네. 닭띠들은요 굉장히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는 닭띠들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중년 이후서부터 좀 피는 해운인데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닭띠들이. 그러나 이 닭띠들이 내년에는 신축년 소해예요. 네. 예, 소해라 합의가 잘 맞아 들어갑니다. 합심이 잘 맞아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하나하나 다 풀려나가는 그런 닭띠가 한 해가 될 겁니다. 아, 닭띠분들은 선생님 초년에 좀 공생을 많이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네. 닭띠분들은 그럼 주로 말년운은 좀 좋은 편인가요? 아 그렇죠. 닭띠는요 초년 그러니까 중년 전반까지는 굉장히 고생 좀 해요. 그러나 중년 이후서부터 말년은 굉장히 자식이나 예, 재물이나 자기가 특히 나쁜 일을 벌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피어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 말년 운세가 좋지요. 그럼 닭띠분들은 좀 2021년에 좀 뭐 일, 사랑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땅, 선생님 뭐 문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좀 특출나게 좀 좋아 보이세요? 닭띠들은 특히 문서가 많이 발동이 되죠. 문서가 많이 발동이 된다. 그리고 또 귀인 발동. 귀인 발동. 네, 귀인이 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귀인 발동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어, 좋네요. 네, 내년 굉장히 좋습니다, 닭띠들. 그리고 다음 뜰 번식은 이제 쥐띠. 네. 우리 쥐띠 분들은 이제 경자년에 쥐띠였는데 네. 오히려 내년 신축년에 또 좋은가 보네요. 네, 쥐띠들이 굉장히 쥐띠들도 고집 때문에 망가집니다. 이 쥐띠들이 여태까지 네. 살아오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자꾸 빨려가고 누가 말해도 말 듣지를 않아요. 네. 이 쥐띠들이 고집이 많아요. 뒤끝이 없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했는데 네. 내년서부터는 쥐해가 닭하고 좀 뱀하고 신축년 새해에는 굉장히 합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뭐 회사를 차려도 되고 무슨 회사를 차려도 좋아요. 예, 사업을 뭐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해운에 대박 날 수 있는 해운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뽑아주신 닭띠, 쥐띠, 뱀띠 분들 네. 세 띠를 뽑아주셨어요. 예. 우리 세 띠 분들한테 선생님 마지막으로 축하한다고 한 말씀. 예. 자, 범띠, 닭띠, 쥐띠들 굉장히 신축년에는 좋은 해운이 있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자, 아주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